5만원권 가장 고액권의 신사임당이 나오는 게 적절한가 아닌가. 화폐 도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논쟁 아닌 논쟁이 있습니다. 고액권일수록 더 업적이 높고 유명해야 되느냐? 아니다. 누구나 쓸 수 있는 소액권일수록 더 업적이 높고 유명해야 되느냐?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. 미국은 가장 많이 쓰는 1달러가 나라를 세운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. 우리는 5만원권이 심사인당 만원 세종대왕, 뭐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100원짜리 동전이고, 과연 어떤 게 맞느냐, 이게 논쟁 아닌 논쟁인데요. 특히 5만원권 가장 고액권의 신사임당이 나오는 게 적절한가 아닌가. 제가 다른 곳에서 이 논쟁을 한번 소개를 했더니 댓글에, 아니 이게 뭐냐, 업적이 아들 잘 낳은 거 현모양처? 아,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뭐 여성 우위 뭐 이런 걸 반영한 거 아니냐. 글쎄요. 자, 오죽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단초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